할렐루야. 10월 27일 수요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의 마음들, 그 은혜들 기대하며 다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 반박하는 욥의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난 본문에서 욥은 이전과 비교하면 더욱더 담대하고 직접적으로 그의 친구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기를,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을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악한 죄인이 아님을 변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먼저 욥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첫 번째 간구는 그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이 고통의 원인이 그의 죄로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고 왜 나를 원수 삼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날리는 낙엽과 마른 건불에 비유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마당과 길거리에 떨어진 많은 낙엽들을 보게 되는데, 욥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가 당한 고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몸이 이제는 많이 수척해지고 기력도 점점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떨어진 낙엽처럼 생명력을 잃고 이리저리 바람에 쓸려 다니는 신세. 그저 살아있는 것이 다행일 정도일 것입니다. 욥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렇게 모질게 하시는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인가?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감시하시고 작은 실수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토로하며 고백하기를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 모두 썩었고 낡아졌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욥의 마음과 상황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욥의 탄식을 묵상하면서 이미 여러 번 말씀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욥이 고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또한 부정적인 부분을 보게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것은 욥은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그 믿음의 바깥에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어찌 되었든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욥의 대표적인 고백인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거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고통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통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욥의 고백에 동의합니다. 암 그렇고 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큰 위기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욥과 같은 믿음과 고백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 속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의 억울함이 뭐예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했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러한 혹독한 재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선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고난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그의 친구들이 주장한 것과 큰 범주에서는 다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묵상할 때 이러한 욥의 인식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중적인 인식 말이죠. 우리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보내시고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진짜 고백은 뭐예요? 주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죄인입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욥기는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매 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파송의 찬양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심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전능하심의 인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 없습니다. 히틀러 나치에 의해 학살당한 사람들,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집계된 사망자 수가 1,100만 명이 넘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덮친 쓰나미, 3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 덮친 쓰나미, 2만 5천 명이 사망했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습니다. 뉴욕에 있었던 911, 한국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이런 대형 사건들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억울하고 왜 이렇게 선하고 의인인 아이들이 죽음 당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주님 왜 이것들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과 제한은 없으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재난과 죽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있습니까?
사라질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당신의 본체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이러한 의문들이 전통적인 신정론의 정의 앞에 계속해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신학적인 재해석 작업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만능의 의미가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하나님을 램프의 진위로 믿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박영식 목사님의 책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거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많은 울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능은 곧 사랑에 근거한 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전능은 곧 만능이라는 공식은 깨어진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능은 다른 힘들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우위를 드러내는, 그래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통제하는 의미의 전능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은 피조세계로 들어오셔서 자신이 곧 사랑이심을 드러내므로 발현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사랑으로 이끄시며 사랑으로 마치실 것이다. 피조세계의 운명에 끝까지 동참하시는 이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전능인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전능을 계시하셨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힘은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제거하는 초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당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며 그들과 함께 새로움을 창조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인 것이다. 이 전능에 대한 신앙과 희망이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우리는 암담한 고난의 현실을 넘어설 미래적 가능성에 대한 창조와 구원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이 교수님의 해석이 진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능함이 바른 이해였는가에 대한 생각도 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내릴 수 없을지 몰라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던, 어쩌면 전능함의 상징과도 같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전능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전능의 툴로 바라보면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났으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전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은 고통과 죽음 속에 하나님의 전능을 발견할 그 힌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초등학교 5학년인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다. 아들 녀석은 매년 여름이면 피부 질환으로 심하게 고생한다. 밤새 몇 번씩 속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온몸이 진물과 피로 범벅될 때도 있다. 어느 여름날 인기척에 눈을 뜨니 밤새 뒤척이던 아들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다. 나는 동토오는 새벽 풍경을 배경삼아 아들을 안고 기도했다. 그러자 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 아빠,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나아지는 거 없는데 왜 자꾸 기도해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글쎄, 아빠도 잘 모르겠네.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러자 아이가 말하기를, 아빠, 공부 더 많이 해서 가르쳐주세요. 아마도 나의 눈물을 보고 대화를 정리한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동인아, 그래도 아빠는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어. 우리 계속 기도하자. 나는 이 고통을 멈추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고통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움을 지나가십니까?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가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금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 전능하시기에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을 소망합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치유와 회복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